누군가에겐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이 시계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자명종을 탑재한 거대한 시계탑, 빅벤을 가진 나라 영국이 시계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교실과 시험장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디지털 시계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이 시계 읽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중고등학생이 되면 아날로그 시계를 능숙하게 볼 줄 알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진학에 중요한 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의 시계는 학생들이 시간을 가늠하기 훨씬 편한 디지털 시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국의 학생들. 그런데 영국만의 현상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계 보는 법을 배우는 미국. 영국 학생들의 현실이 알려준 뒤 한 방송 프로그램은 미국 어린이들에게도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미국 어린이들에게도 아날로그 시계는 결코 쉬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거의 모두가 시간을 맞추지 못했죠. 뉴질랜드 어린이들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도 비슷했죠. 하지만 이들 생활의 중심엔 쉽고 편한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아날로그 시계를 읽을 줄 알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날로그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덧셈과 뺄셈, 각도, 단위 등 복잡한 수학적 조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했던 시간을 읽는 기술. 하지만 이 기술이 지금 아이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